아니요? 영마차가 오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팔아도 남는 것도 없고 일손도 부족하다고 하던데 모두가 그 농민들처럼 욕심도 많고 남의 혓바닥을 자기 뱃속으로 삼키고 싶어 하죠. 이 도시는 모든 게 부족해요. 연기나 먼지, 그리고 기회주의자 빼고 말이죠. 지난번에 나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소식도 없더니 또 간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런 곳에 가서 모기와 이, 불황자와 범죄자를 친구로 삼다네요. 성모 마리아님께서 그녀가 병에 걸리거나 그 여자처럼 눈이 멀어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이겠죠. 아, 폐하의 메달 말씀이신가요? 동으로 만든 메달이 몇 루블이나 될 것 같나요? 차라리 1년 전 그녀가 놓쳤던 무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젊은 그녀가 많이 왔는데 그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네요. 동선 확인. 옷, 지도, 좌표, 소개장, 유리병, 지질압용 망치. 칼은 챙겼고 종이로 된 건 싸둬야겠네. 린넨은 내 기억에... 아, 여기 있다. 양피지는 좀 더 가져가도 되겠다. 어? 잠깐만. 이게 왜? 이미 누가 썼잖아. 이건 내가 받아 쓴 원고네. 필적을 보니 야외에서 했던 속기 같아. 페이지 가장자리가 다른 게 이미 1년 이상 보관된 것 같고. 1년. 아, 베스머트 씨가 의뢰했던 여행기네. 아니면 메모라고 해야 하나? 뭐가 됐든 정리해서 그녀에게 보내야 하는 물건이지. 내가 이런 일을 잊을 리 없는데 이게 왜 아직 여기에 있지? 기록도 며칠 끊겨 있어. 10월 12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7일 날씨 흐림. 우리는 아직 얼지 않은 옴강을 건너기 위해 마차를 팔고 현지 농민의 배를 빌리기로 했다.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옴스크 북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을. 극동의 여행자들 입에서 그곳의 경비는 요새처럼 삼엄했고 수비대는 문서와 맞지 않는 사소한 말들까지 조금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 이유는 모두 서두르기 위함이다. 우리가 임시로 모아놓은 증명서들은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과할 수 없어. 일정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설을 했다. 마지막으로 연설한 곳은 옴강 하류에 새로 조성된 공원이었던 게 기억난다. 조수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는 우뚝 솟은 퇴적암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한창 무성했던 유럽의 러시아 식생들이 널려 있었다.
이것은 17일의 기술이다. 그리고 다음 날 10월 18일 이날은 확실히 기억이 없네. 예니세이, 기억하고 있니? 10월 18일 기억나요. 적당히 쉰 뒤에 보급품을 받고 총독과 면담을 하셨죠. 그가 역사 연구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개해주고 측량사를 파견할 거라 했었죠. 아, 생각났어. 전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네. 그냥 넘어가자. 네. 10월 19일 날씨 비교적 맑음. 공원에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그 논거 중에는 내가 알고 있는 동양의 도삭절 전설이 일부 담겨 있었다. 도삭절 전설. 그 안에 담긴 아시아의 토지 숭배에 관련한 고대 지질학적 추측과 산실된 마도술 고찰 자료는 대중의 흥미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토지 숭배는 신의 보호에 따라 달라진다. 바라는 대로와 비슷한 동양 마도술은 행상인들의 입소문 속에 오래도록 전해지는 것이다. 그 생생한 묘사 속에서 주인공들은 지고한 신념과 답을 맞바꾸겠다는 각오로 높은 산을 올라 험지를 횡단하곤 했다. 그들은 마치 고행승처럼 섭제신의 연민을 바라며 스스로 영험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사람이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신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적막함 속에서 다시 풍성한 대지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바라는 대로라는 오래된 마도술이 확실히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어조는 지질학자들이 갯벌 저지대를 연구한 뒤 대부분의 산지와는 토질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 직접 퇴적암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았으면서 그것이 없다고 여기면 안 된다. 베스머트 씨, 이 비유는... 응?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저지대 퇴적암을 검증할 수는 있지만 사라진 마도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으려고 하는 거란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대피하느라 며칠의 시간을 허비한 꼴이 되지 않을까요? 네? 눈을 뜨고 좀 보세요. 비가 그쳤네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대체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독수리가 우리의 뼈와 살을 다 쪼아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그게... 크롤리크 씨,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독수리는 썩은 고기만 먹죠. 저렇게 멀리 맴돌고 있는 건 우리를 건드리려는 게 아니라 폭풍에 휩쓸린 작은 동물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럼 위협이 되지 않는데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계속 가고 싶다고 직접 말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상의하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네요. 얼른 길을 떠나야 해요. 알겠어요. 이전처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이 투표하는 것으로 하죠. 아, 아니요.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투표와 토론은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앞이 아니라 뒤로 돌아갈 거거든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스모트 씨. 그 동양의 전설 말입니다. 도삭절이라는 축제, 아니면 바라는 대로라는 마도왕 묘기 따위도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다시는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다음번에 비바람을 막아줄 돌이나 숲을 찾지 못한다면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저렇게 죽어 나자빠지는 건 우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를 고려하면 그 요청이 불합리한 건 아닙니다.